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김광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수생과 반수생을 위해서 미리 세우는 2019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은 지금 2월부터 아마 학원이나 아니면 독학으로 이미 수험생활을 시작해서 벌써 약 대략 3개월 정도가량 공부를 열심히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딱 5월 정도 되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한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꺾인다고 생각하는 시기라고 볼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날씨가 너무 좋고 또 대학교에 간 우리 친구들은 또 축제 기간이고 또 5월에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버이날이니 또뭐 어린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석가탄신일 뭐 이런 휴일도 많은 날이 이게 5월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힘들 수밖에 없죠. 나는 아침 7시부터 학원에 와서, 뭐, 물론 8시에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또 독서실까지 가서 공부하는, 이른바 진짜 수험 생활에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음 달인 6월 달에 또 평가원 시험이 있다 보니 조금 초조하고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적을 조금 더 성과를 나오기 위해서 더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시기가 아무래도 더 열심히 했다 보니 조금 한풀 꺾이고 슬럼프가 오는 시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동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있을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 조금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미리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학생과 재수 반수생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시면요. 아무래도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직 중간고사는 끝났지만 기말고사라고 하는 시험 자체가 아직 남아 있고요. 아직 확정적으로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것들을 추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확정적인 성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본인의 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크게 이 정도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아니면 이거보다 더 올라갈 거야, 라는 것들을 가정할 수는 있겠지만, 확실하게 재수 반생처럼 완전히 이미 작년도의 결과들 같은 게 모두 끝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조금 더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끝난 상황에서 빨리 발 빠르게 세우고 난 다음에, 이후의 일정들을 조금 더 다른 부분에 시간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고3 친구들보다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재수 반수생들 같은 경우 어떻게 계획을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2월 달에 재수를 시작합니다. 그럼 재수 학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그러면 먼저 독학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공부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학원에 다녀서 시스템적으로 3월이나 5월쯤에 이런 전년도 어떻게 수시 지원했는지 학생부를 미리 분석하고 성적은 어떤 추이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걸 다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메가스터디 학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벌써 생활기록부를 다 취합해서 학생들의 비교과가 어떤지, 내신 성적은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데이터상으로 다 입력을 해서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작년에 지원했던 패턴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있는 지금 시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안 하셨다고 하시면 이 동영상을 보시고 혼자 하더라도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이니 준비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미 3월 달이나 4월 달, 지금 5월 달까지 내가 어떻게 지원을 했고 난 어떤 게좀 부족했던 것 같아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미 자소서도 재학생들과 다르게 뭐 7월이나 8월 달부터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미리 내가 쓰려고 하는 학교의 학과를 확인하셔서 자소서도 미리 작성을 하시고 남은 시간에는 상시적으로 이제 수능과 논술 준비를 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조금 더 집중을 후반에 할수 있게끔 할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재수생들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뭐 6월 평가원 준비하고 거의 대부분 수능 준비를 하고 이제 대학발고사 준비를 하는 걸로 시간 운영이 된다는 점이 아무래도 재학생과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7월 끝난 이후죠. 이렇게 기말고사 끝난 이후부터가 이 작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까지 남은 기간이 상당히 조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재수생 입장에서는 재학생들과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전년도 수시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전년도 수능 및 생활기록부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셔야 되냐 하면요. 내신 성적은 어떻고 비교과 활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내 수능 성적이 어떻게 나왔다는 것들을 이미 본인이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대부분의 재수생들이 작년에 내가 수시 어디 지원했는지 내신 성적은 얼마였는지 다 알고 있는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태반이라는 점 학생들이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작년에 어떤 전형을 준비했는지 어떻게 보면 몇 점으로 내가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불합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어떻게 보면 분석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게 재수학원에 들어와서 공부하는데 어차피 나 그냥 안 할 거야. 학생부 종합 안 할 거야. 그냥 나 수능만 열심히 해서 그냥 정시로 대학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분석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년도에 어떤 학교에 지원을 했고 어떤 전형에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왜 불합격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조금 참고사항이 아닌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왜 불합격이 됐는지 보시면 수능 최저가 안 돼서 불합격이 됐는지 아니면 교과, 비교과 성적으로 내가 학과를 잘못 선택해서 아니면 내가 다른 비교과 활동을 적었어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부각적인 걸 못 적었다고 생각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다른 학과의 합격 가능성을 보셔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내가 조금 학과를 하향 지원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조금 비교과 활동이 있는 거를 착안해내서 이렇게 학과를 조금 조정을 했다면 합격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까지도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면접에서의 문제가 없었다는 것들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학교의 두드림 전형에 1단계 합격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불합격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왜 불합격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내가 1단계에 합격을 해서 서류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러면 내가 면접에 있어서 되게 가서 내가 좀 잘 못했는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선생님들도 알 수가 없죠. 그 면접관이 아닌 이상은요. 그럼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내가 조금 말을 잘 못한 것 같아. 다만 이제 이런 겁니다. 나는 가서 서류도 잘 제출했고 1단계도 합격했고 면접도 너무 잘 봤는데 떨어졌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아쉽게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보다 조금 능력이 조금 더 좋은 어떻게 보면 서류에서 조금 탄탄했던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면접을 조금 나보다 좀 잘 봤던 상황에 있던 학생이 어떻게 보면 운이 좀 좋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확인을 꼭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입시 전형이 변경돼서 어떤 부분들에 내가 또 올해 또 강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1단계에서 작년에는 3배수를 모집했는데 올해는 5배수를 모집한다. 라든가 모집 인원이 작년에 50명을 모집했는데 올해 100명으로 늘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전형안이 바뀌거나 인원이 변동되면서 내가 합격할 확률이 작년에는 불합격됐지만 올해 불합격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재수생들이 가장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수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항상 불리하다라고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 재수생이라고 해서 자격 조건에 어차피 크게 재학생과 재수생을 구분해 놓지 않고 자격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학생들이 자체 검열이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한 거죠.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예 어떻게 보면 떨어질 거라고 가정을 하고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입시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작년에 지원 안 해봤기 때문에 올해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요. 작년에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서 올해 다시 재지원하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현재 모의고사 보는 성적이 어떤 대학 정도에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 지원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거의 대부분 메가스터디에서 재원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기 초에 대부분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분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서 조금 더 빨리 수능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4월 달에 시험본 경기도 교육청 이제 결과 자료입니다. 크게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밀레니엄 베이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이 되게 많이 태어났다. 그 해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조금 기간에 맞춰서 전년도보다 조금 많이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으셨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늘었는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2018학년도에 4월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 응시한 학생들에 비해 총 4,258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다만 입시 기간별로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인원보다는 조금 더 많이 상승했다라고 추정을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다는 점. 다만 어떤 계열의 학생들이 좀 늘었는지도 되게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리가영을 응시하는 학생들은 4,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수리가영을 응시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자연 계열에 응시하는 학생들이죠. 물론 나영을 선택하는 학생들 그중에서는 자연계 학생들도 일부 섞여 있습니다. 왜 나영을 하고 과탐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과학탐구를 하는 학생들 인원이 전년도보다는 좀 줄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비율도 조금씩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연계열의 재학생 기준이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는 아시지만 재학생들만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학생 기준으로 4,000명 정도, 근데 수학 나영은 좀 늘었지만 과학하는 학생들이 줄었다는 것을 통체적으로 살펴볼 땐 재학생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비해 자연계 학생들은 조금 감소하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반면에 국어나 그리고 전체적인 인원이 다 늘었다는 거, 나영 인원이 7,000명 정도 전년도에 비해 많이 상승했다는 것을 볼 때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아무래도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매우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영에 과탐하는 인원들은 조금 줄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과탐하는 학생들이 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로 입시 이제 어떻게 보면 선발하는 인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10명 뽑았는데 지금 올해 15명을 뽑게 되면 5명이 더 선발하기 때문에 내가 좀 안타깝게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올해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조금 더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계열 수험생들은 전년도에 비해 조금 감소했고 인문계열 수험생들은 전년도에 비해 좀 상승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문계열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이나 논술전형이나 모든 기타 등등의 수능전형을 다 지원한다고 해도 전년보다는 경쟁률이 좀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 조금 경쟁률이 좀 낮아질 수 있다는 것 정도를 가늠하실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위 15개 대학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크게 394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늘었고요. 다만 이제 교과전형이나 논술전형 그리고 특기자전형이라고 하는 실기전형이 가장 많이 이제 인원이 줄어서 도합적으로는 193명 정도가 인원이 늘었다고 나오지만 전형별로는 크게 인원이 좀 감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서울권에 있는 상위권 학교일수록 교과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 자체가 이미 되게 적은 거 그냥 눈으로 보셔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전형으로 지원했을 시 인원도 늘고 하게 되면 작년에 내가 안타깝게 떨어졌다고 하는 친구라고 한다면 당연히 올해 재도전 또한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세부적인 부분들입니다. 뭐 크게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136명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 증가한 인원에는 올해 의치전원이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다
학부로 모집 인원이 바뀌기 때문에 생겨나는 인원이 조금 더 많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논술 인원이 좀 줄었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두드림이나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조금 인원이 감소됐다는 점, 그 외의 대학들 중에 보시면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신설하면서 아마 교과 전형의 인원이 조금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학교장 추천이라는 전형 자체가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교과 전형에서 좀 인원을 많이 줄였고요. 기타 다른 부분들에서 인원을 줄여서 아무래도 신설된 전형으로 좀 분산시키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크게 면접형이나 활동 우수형이라고 하는 인원 자체는 조금 상승을 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은 상승했지만 특기자 전형의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특기 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특목고나 자사고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이 크게 용지 57명 정도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고교 추천 인원과 미래 인재 전형의 인원을 각각 70명, 52명씩 이제 감소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논술 전형의 인원이 125명으로 크게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따 말씀은 드리겠지만 최저 기준 또한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재수생들, 여학생들에게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는 크게 인원이 많이 감소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경미하게 뭐 24명 정도 뭐 학부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별로 그게 티가 좀 안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홍익대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의 인원이 56명 그리고 65명으로 어떻게 보면 선발하는 인원의 한 10% 정도씩은 인원이 훨씬 더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상위 15개 대학의 수시 전형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신설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과 60에 서류 40%를 반영하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천받는 학생들의 교과 성적은 조금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서류 40%를 반영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교과 성적을 약간 뒤집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어서 모집 단위별로 이제 4명이 추천 가능한데요. 서울 캠퍼스만 지원할 시, 그러니까 추천을 할 시에는 3명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꼭 4명을 추천이 다 가능한 건 아니라는 점. 아무래도 뭐 우리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교 가서 추천을 받기도 솔직히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이런 것들이 바뀐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중앙대학교에서 추천하는 인원들이 아까 보시는 것처럼 한 150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그러면 각 고등학교별로 최소 뭐 한 1,500개에서 2,000개 정도 되는 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4명씩만 추천받는다고 하면 그쪽에서 지원해서 흡수되는 내신 좋은 학생들이 이쪽으로 많이 흡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중앙대학교보다 조금 서열이 낮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낮은 학교들의 합격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150명 정도가 합격이 이미 조금 더 내신 좋은 학생들이 합격을 하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에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원을 대거 논술전형을 없애면서 선발을 했던 거는 잘 아실 겁니다. 그 현상이 고스란히 그 바로 밑에 대학인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학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로 가장 좀 많이 변하는 것 중에 하나인 대학이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교 추천 전형과 미래 인재 전형에 어떻게 보면 단계를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일괄 합산 전형으로 바뀌었다는 게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교 추천 인원을 6명에서 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단계 전형이라고 하죠. 1단계 교과 성적으로 뽑고 2단계를 면접으로 같이 이제 교과 성적과 합쳐서 뽑던 거를 그냥 단계 전형으로 없이 그냥 일괄 합산으로 교과 80에 면접 20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물론 고교 추천하는 인원을 좀 감소했기 때문에 경쟁률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다만 이 전형 특성상 원래적으로도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재수생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하는 전형 자체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또한 재학생 위주로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중앙대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여학생들이 이 이화여자대학교 미래의 인재 전형에 많이 지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면접도 수능 이후에 있고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보험성으로 생각해서 내가 조금 수능 성적이 잘 나오면 면접을 가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재수생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지원했던 전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전형이 이제 서류 100%로 바뀌면서 면접이 폐지됐습니다. 보험성으로 들 수 있는 전형 자체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상위권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화여자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에 지원 자체를 안 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커트라인 자체가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년에 내가 미래인재 전형에 약하게 떨어졌거나 서류 1단계 통과했던 전력이 있던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시 재지원했을 때 합격할 확률이 되게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수능 최저 기준이 2개의 등급합 4에서 입문결 같은 경우 3개 등급합 5로 바뀌었기 때문에 훨씬 더 전략적으로 노린다고 해도 좋을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인원이 대거 증가했다는 거 아까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 기준도 인문 계열은 3개 등급하고 자연 계열이 3개 등급합 6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연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여학생들만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남학생들이 조금 지금은 졸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략적으로 생각하셔서 수능 성적까지 연관해서 지원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립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단계 전형 방법을 변화시켰고 교과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2단계 면접에서 원래 100%를 반영했습니다. 1단계 서류 100, 2단계 면접 100입니다. 서류 성적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면접이 조금 더 강점인 친구들이 유리했던 거에 비해 서류 50에 면접 50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떻게 보면 서류의 강점인 친구들을 조금 더 선발할 목적으로 삼은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 수 있고요. 면접은 그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은 확인하려고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비중이 조금 많이 약화됐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원래 3개 등급합 입문 계열은 6이었던 최저 기준이 7로 조금 완화가 됐고요. 자연 계열은 원래 2개 등급합 4였던 게 3개 등급합 8로 어떻게 보면 2개에서 3개가 되는데 이게 완화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개 등급합 4에서 3개 등급합 8로 완화됐다고 보시는 거죠. 3개 등급합이 여기서 만약에 6이 됐거나 뭐 7이 됐거나 그러면 조금 더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3개 등급합 8이라는 수치는 3등급, 3등급, 2등급 하나가 있으면 8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2개 등급합 4 맞는 것보다 조금 더 수월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크게 학교장 추천을 받던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논술 전형인데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던 전형인 거죠. 인원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능 전에 시험을 받고 추천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경쟁률이 추천받은 인원들만 하면 어느 정도 정해진 인원이 시험을 응시한다고 보시면 됐던 게 폐지되면서 이 학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울시립대는 최저 기준도 없는 경우의 논술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올해 추천제가 폐지되면서 상당히 경쟁률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경희대 이제 고교 연계 전형에 이제 서류가 조금 강화됐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건국대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 추천 전형과 논술 전형이 크게 수능 이후로 전형이 다 바뀌었다는 것이 크게 바뀐 점인데요. 어떻게 보면 자기 추천 전형과 논술 전형은 전부 다 수능 이전에 면접과 논술 시험이 있던 전형입니다. 그렇다 보니 건국대학교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우리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이 건국대 이상을 갈 수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을 안 했던 학교인 거죠. 다만 이 학교가 수능 이후로 면접과 논술이 넘어오면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좋아진 거냐 하면은요. 내가 만약에 성적이 조금 건국대 이상을 갈 수 있지만 혹시나 수능을 좀 망쳤을 경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면접이나 논술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보면은 전년도에 아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던 자기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합격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고요. 다만
모든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그 부분을 알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커트라인 자체가 수능 전에 면접이었던 자기추천 전형보다는 수능 이후에 면접으로 바뀐 자기추천 전형이 조금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능 전에 시험을 보던 학교 전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수능 전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다 와서 보는 거죠. 100명 지원하면 거의 99명이 와서 시험을 봅니다. 수능 이후로 바뀌면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수능을 너무 잘 봐서 안 오는 친구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경쟁률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좀 하락할 수 있겠지만 표면적인 경쟁률은 수능 이후로 바뀌면서 대체적으로는 10대 1이던 경쟁률이 한 15대 1까지는 항상 바뀌거든요. 그래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거죠. 연세대학교에서 논술을 그냥 수능 논술 100%로 아예 변경됐습니다. 원래는 비교과도 반영이 됐고 교과 성적도 조금씩 반영이 됐어요. 근데 그 점수 차이가 뭐 그렇게 크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일정 부분들조차도 아예 그냥 논술 100%로 바뀌면서 다른 것들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어떻게 보면 논술 전형으로서 최저학력 기준이 가장 높은 대학이라는 점은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으로 연세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이 일정 이상 나와야 되고 그 일정 이상 나오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많지 않다는 것도 우리 재수생들한테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왜? 수능 성적을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끌어올리고 지원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실제 경쟁률 자체가 많이 하락할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원래 3개 등급합 6이었던 것을 자연계열입니다. 인문계열은 똑같고요. 2개 등급합 4로 좀 완화시켰죠. 아무래도 2018학년도에 숙명여대 논술 전형과 이제 뭐 교과 전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여기 최저 기준이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수생들이 대거 좀 지원하면 내신 성적이 좀 안 좋거나 논술을 조금 못 쓰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완을 할 수 있는 게 이 최저 기준이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거 많이 지원해서 저희 메가스터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합격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대학들은 수시 선발하는 데 있어서 크게 차이가 있거나 변동이 되게 심하다고 하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는 크게 변화되는 거 없이 쭉 간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크게 변동폭이 많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의 자료가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수생 같은 경우 크게 이제 성적 향상이 얼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재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성적이 얼만큼 향상되는지 그러면 정말 그 성적된 형상으로 어떻게 수시 지원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 수능 성적 때문에 수시 또한 라인이 다 바뀌거든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중앙대 이상의 수능 성적을 갈 수 있을 만큼 성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난 지금 이과생인데 의대의 성적을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수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밑으로는 잘 지원 안 하잖아요. 다만 우리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입시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잘 나올 것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항상 전략을 세워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재수생 학생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납득이 되고 어떻게 보면 보험성으로 하나를 지원해놓는 게 수능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철없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고3 때의 모습과 좀 달라진 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전년도에 재원했던 학생들 기준으로 올해 이제 수능 성적을 본 학생들이 얼만큼 성적이 향상됐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약 75% 정도, 수학 같은 경우는 각각 70%에서 76% 정도, 영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86% 정도 성적 향상률이 있다는 건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국수탐 기준으로 약 89% 정도의 학생들이 성적이 향상됐다. 보시는 것처럼 영역별로 크게 수능에 있어서 2017학년도 1등급인 학생이 1등급을 유지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죠. 2등급인 친구가 2등급을 맞고 1등급으로 변하는 비율이 보통 이제 성적 향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1등급을 유지하거나 2등급인 친구가 1등급을 유지하는 비율들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보시면 재학생들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세운 걸 토대로
수능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 게 학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능에 있어서만큼은 전년도에 고3 때보다도 훨씬 더 공부 양이 많고, 복습하고, 자식도 복습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적이 향상률이 조금 더 재학생들보다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도 이미 전년도에 고3 때 적용되던 거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크게 4개월 등급합 5 정도를 유지해야 갈수 있는 의대 정도 학생들 자원이 1.1%밖에 되지 않던 게 보통 재수를 해서 9.8, 거의 10%의 정도가 상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3개 영역 등급합부터 시작해서 2개까지 크게 10%에서 많으면 한20% 정도밖에 안 되던 비율이 크게는 40%에서 뭐 일단 2개 등급합 7 정도로 맞추면 거의 뭐72% 정도까지 상승된다는 점도 눈여겨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서울시립대가 3개 영역 등급합 8을 맞추는 게 얼마나 조금 수월하게 맞출 수 있는 비율로 보시면 거의 80%. 어떻게 보면 2개 등급합 2, 4를 맞추는 것보다 한6% 정도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그게 완화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럼 작년에 메가스에서 재원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성공한 학생들의 좀 사례에 대해서 좀 살펴드리면 먼저 작년 사례입니다. 내신이 2.4등급인 자연계열 학생입니다. 이 친구가 재수를 시작할 때 수능 등급이 보시는 것처럼 수학 3, 국어 3등급, 수학은 5등급이었습니다.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논술 전형에 지원했고 동국대학교에는 혹시나 하는 수능 성적이 조금 안 나올 거에 대비해서 지원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 친구가 아무래도 수능 성적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 여기 지원한 전형들의 수시 최저 학력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논술 시험은 다 불합격했습니다. 본인의 논술 시험을 받건 안 받건을 떠나서 일단 자격 기준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불합격이 됐죠. 그렇게 해서 똑같이 이 내신 성적을 가지고 학원에 방문을 했고 학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9월 평가원부터 수학이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국어나 과학의 성적은 많이 향상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근데 수학이 9평 이후부터 조금씩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전략적으로 수학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상향 지원을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학생도 그 점을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하향 지원을 어느 정도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조금 더 높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 건 사람의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저희가 상담을 할때 당연히 이 수학 성적을 조금 더 높여볼 수 있을 만한 가능성과 그리고 학과를 좀 조정해서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학교에 논술 전형을 지원시켰습니다. 당연히 수학 성적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9평 평가원 때는 3등급 정도가 그래도 나왔었던 거거든요. 원래는 1, 2등급 정도가 나왔었는데 9평 때 3등급이 백분위가 80 1점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3등급도 좀 낮은 3등급에 속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상담을 할때 주문했던 부분은 이제 중앙대학교, 이제 홍익대학교의 교과 전형을 한번 노려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이 친구 내신이 2.4등급입니다. 이 친구가 이 얘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선생님, 이 성적인데 어떻게 이 대학을 갈수 있어요? 홍익대는 뭐 어떻게든 뭐 조금 생각해 볼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중앙대 교과 전형을 쓴다는 건, 선생님, 제 내신 성급이 1.4가 아니고 2.4등급이에요라고 저한테 반문했던 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대학교가 왜 지금 네 성적에 지원해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이유는 당연하죠. 최저 영역이 2개 등급합 4에서 3개 영역 등급합 5로 변경된 겁니다. 3개 영역과 등급합 5를 맞춘다는 거는 자연계열의 학생으로서는 상당히 고득점이 나와야지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혹시나 수학이 안 나왔을 경우를 대비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해서 나머지 영역들의 성적이 잘 나오니 일단은 지원을 해놓고, 홍익대는 지금 너 성적에서 크게 붙을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으니 교과 전형으로 하나를 더 써놓자라고
라고 학생한테 상담을 했고 학생이 그걸 받아들여서 최저 기준이 충족돼서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에 교과 전형으로 추가 합격을 했고요. 호익대학교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과에 추가 합격을 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내 수능 성적이 더 높아질 거야라는 것을 본인이 생각해서 교과 전형에 지원 안 했거나 내지는 이 대학보다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없는 것 같아서 그 2.4등급으로 갈 수 있는 학교를 만약에 최저 등급 못 맞출 거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을 했다면 아마 지금 이 대학이 아닌 이 대학보다 훨씬 더 낮은 대학에 교과로 아마 합격을 했을 겁니다. 그건 아마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형이 바뀌는 거에 대한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거기에 내가 선택적으로 지원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합격이라고 하는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두 번째 사례를 좀 살펴봐 드리면요. 내신 성적이 2.85등급 정도 되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전년도 수능 성적이 국어 1등급, 수학 4등급, 과학이 3등급 나와서 좀 실패한 케이스죠. 자사고에 다니는 학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되게 최고 높은 대학들 기준으로 지원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뭐 중앙대와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예과를 논술 전형으로 지원했던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최저 기준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고려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도 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신 2.85등급은 똑같죠.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친구가 수능 성적이 수학기 2등급 나오고 나머지는 거의 1등급이지만 거의 다 맞은 1등급 상태로 점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서울대에 재도전을 했고 고려대학교 전형이 이제 바뀌었죠. 2017학년도에 전형했던 거니까요. 2017학년도에는 고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융합형 인재 전형을 지원했던 거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에 지원했던 것입니다. 가장 이제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이제 고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서강대학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이제 지원을 했죠. 당연히 이 학생부 종합 전형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형을 지원했습니다. 혹시 이제 수능 성적이 잘 나올 것에 대한 대비를 전부 다 했던 거죠. 이 친구 수능 성적이 말해주듯이 어느 정도 이 친구는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계속 나와주던 친구였습니다. 목표도 의대였고요. 그렇게 해서 중앙대, 이대, 이제 울산대 논술 전형도 이제 의예과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도 서울대는 안타깝게 1단계가 불합격도 했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단계조차도 합격하지 못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일반 전형으로 변경되면서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에 똑같이 지원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단계 합격을 했거든요. 왜 합격했는지에서 공공이 따져봤습니다. 당연히 뭐 평가 방법이 많이 바뀌었거나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전략적으로 생각 전형 방법 쪽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3배수 선발하던 게 이제 5배수로 늘어났고 선발 인원 자체도 월등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불합격이 됐다 하더라도 올해 입시 상황이 변경되거나 내가 가진 거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작년보다 상황이 좋아지면 지원을 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합격할 확률이 높은 거죠. 이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이 만약에 면접이 수능 이전에 있었다고 하면 아마 지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수능 이후에 있고 워낙에 처음 뽑는 전형이고 그다 보니 지원을 했을 때 내가 수능 성적이 잘 나오면 면접을 안 가서 다른 대학으로 또 갈 수도 있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는 전형이었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말 그대로 1단계 합격했지만 면접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 본인이 선택한 목표로 한 의대에 갈 수 있을 만한 수능 성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정시에 의대를 가나 다곤 세 군데 다 붙었습니다. 물론 수학이 2등급 나와서 서울권에 있는 의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지방에 있는 의대를 정시로 합격해서 본인이 원래 목표로 한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재수생들의 수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일단 우선적입니다. 제가 상담해본 재수생들 같은 경우 크게 두 부류로 학생들이 나눠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친구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전략 대비를 재학생 때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전자처럼 그냥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면 되지라는 생각 아니란 생각으로 너무 높게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수시에 관심이 없거나 하는 것들은 불과 뭐 3, 4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학종으로 이렇게 많이 인원을 뽑고 교과로 또 인원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잘 활용만 하시고 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면 작년에 안 닿다 할지라도 올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 좀 전환이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5월이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가 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달입니다. 가장 학생들이 공부하기 힘든 시기죠. 남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나는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크게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고 나는 지금 뭔가, 나는 지금 여긴 어딘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시기가 길지 않다는 거 어떻게 보면 조금만 지나가면 조금 더 좋은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손쉽게 내 노력한 거 대비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자도 다른 어떻게 보면 국가 시험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높지도 않은 거죠. 근데 이 짧은 기간이라고 하면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 이렇게 5월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안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조금 힘들지만 앞으로도 조금씩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해야 될 거는 조금씩 많아지고 계속 반복적인 학습을 하다 보니까 지겨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메가스터디 학원에 계신 담임선생님 이하 입시 전문 선생님들, 원장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일 불철주야 연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저께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의 입시 결과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각 학원에 계신 입시 담당 전문 선생님들을 모시고 컨퍼런스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입시 결과가 좀 더 좋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친구들은 공부에만 열중해 주신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열심히 도와드릴 거고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례처럼 수능 성적은 조금 못 나왔지만 전략적인 부분으로 극복을 해서 대학을 조금 더 좋게 갈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수능 성적이 아예 잘 나와서 수시는 썼지만 보험성으로 썼기 때문에 쓰지 않는 보험이 될 수도 있게끔 만들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를 믿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는 우리 메가스터디 학원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걸로 마무리를 인사를 드리고요. 이것으로 재수생들의 미리 세우는 입시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